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는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좀 사실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2회 이상 그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강제 수사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각자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힙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호소를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